누군가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에는 노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넌 내가 다 지불합니다. 그러고 또 씻어야 돼. 물에 여가 살살 씻으면 잘 돼. 한 번님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목에 화장을 하거든. 그래가 이게 화이트네이션이 이렇게 목에 묻는다고. 이거 골라가지고 또 한 마침 몇 개씩 골라가지고. 셔츠는 그나마 가벼워서 빨래가 쉽다. 진짜 일거리는 장식이 많고 무거운 드레스 세탁이다. 안 돼요. 그거 왜 다 꺼내요? 이거 다 세탁할 게라 얘. 그러니까 이거로 세탁을 또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색깔이 벌거 묻어서. 요즘 드레스 밑단에 자꾸 붉은 물이 든다. 순백의 드레스에 붉은 얼룩이 생겨 할머니는 속이 상하는데. 얼룩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고 하니 예식홀 바닥에 깔린 붉은색 카페트에서 묻어나온 것이다. 청소를 해도 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쓰고 자체가 이게 다 자체가 녹아가지고 녹아가지고 일어나는 거라니까. 이게 깎을 것도 없네. 이거는 딱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한번 입고 나면 또 빠르게 되고 한번 입고 나면 또 빠르게 되고 그 짓을 의아할 텐데. 스트레스라니. 지금껏 행복의 산실을 함께 지켜온 아내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아차차, 이거 큰일이구나 싶은 할아버지. 똥체를 씹을 거 볼까? 드레스를 손수 빨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였다. 행여 얼룩이 앉으면 어쩌나 드레스 밑단부터 손을 보는데. 지네. 이거 좋은 거 있네. 지네. 이거 깔아놓고 하자. 밑단 먼저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기에 넣으면 될 것 같다. 아이고. 영감님 덕에 일이 한결 수월하다. 요래가 세탁기 이용을 잘 친다. 이거는 내가 씻을 거니까. 그 공사. 영감님 자상한 건 다 시어머니 덕이다. 무거운 이불 빨래는 며느리가 아니라 꼭 아들더러 세탁하게 하셨던 어머니. 아내를 아끼고 살라 하신 어머니 가르침이 평생을 간다. 드레스가 옷이 고장 났나 이런 것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소품도 뭣이 망가진 데가 없나 이런 거 살펴봐야 되고. 누가 더 잘하는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경쟁하며 살아온 부부다. 변변한 세간살이 하나 없는 단칸 신혼방에 살 때나 끼니 걱정 없는 지금이나 부부가 변함없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 세탁소 줄 필요가 없는 게 다림질 안 해도 되고 뭐 비누로 싹싹싹 씻고 보면 다 지는데 돈 벌이 다입니까 오늘 내가 돈 막 엄청 벌이다. 드레스 네불 세탁하제 이게 몇 개고 벌써. 영감님과 빨래하는 동안 할머니 스트레스도 확 풀렸다. 뭘 하려는지 할머니가 노끈 한쪽을 탁자에 묶더니 끈을 푼다. 이게 줄자보다 낫단다. 이거 지금 신랑 신부 발고 들어가는 거 이게 천 바꾸려고. 너무 오래 해놔는 이제 날아갔어. 주단 길이를 한 번에 잴 수 있는 넉넉한 줄자가 없어서 할머니 나름 수를 쓴 것인데. 그걸 왜 써요? 그걸로 되나?
그걸로 안 맞아. 이걸로 해야 이걸 있지. 다음에 틀리도 항의로 하지.